아니, 촬영장에서 만나면 항상 언니가 날 보고 우윤희 이러면 하는 게 인사예요. 근데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되게 정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우윤희 이거를 제가 언제 한번 녹음을 좀 하려고. 알람으로 들리는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7시야. 7시야. 안 일어나고 뭐 해? 그러니까. 저도 녹음 좀 해주세요. 이제 못 일어나 죽겠는데. 이승기 안 일어나고 뭐해? 이승기 언제까지 잘 거야? 이따가 오늘 촬영 끝나고 스태프분들 다 이름 하나씩 줄 서서 다 따오세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네네. 필요하시면 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네. 다 해주신다고요? 너무 재밌다. 저희 이제 촬영하다 보면은 소리 들다가 컸다면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뭔가 막 화를 내다가 실수를 하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약간 이런 네, 너무 정말 국과 그게 아니 근데 일단 의상이 저희가 네, 너무... 아 제가 어쩜 이렇게 위아래를 케찹꽃이 옷을 입고 선택으로 이렇게 했지 킥핏이야 킥핏이야 아 킥핏이야 가장 리액션을 많이 해주세요. 모든 말에. 모든 말에. 모든 말에. 그냥 되게 이렇게 좀 제가 보면 좀 습관적으로 하시는. 아, 웃기지 않을 땐 저는 안 웃어요. 그래요? 네네. 이게 뭐라고 제가. 근데 예능이나 뭐 방송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도 그런 거예요. 평소에도. 평소에도. 네. 귀엽고 그래서. 핏핏 드레스 받아줘서 감동했잖아. 그냥 던진 말 했는데 핏핏 아 핏핏 드레스 이래서 아, 감동했잖아. 아 진짜 너무 재밌는 멘트. 와 너무 웃긴다. 아니 그 리액션을 아주 그냥 거의 그 양파 다지듯이 해서 정말 다 해주세요. 진짜 리액션계 천사세요, 천사.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세요, 아버지. 그 보셨어요? 피아노 치면서 광기에 진짜 막 봤어요. 그거 봤어요. 예. 봤어요. 아니 근데 그거 직접 치신 거예요? 아, 에이, 설마. 진짜. 어? 진짜로? 아니 내가 그걸 봤는데 진짜 치고 맞아. 계시더라고. 작품을 진짜? 위해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원래는 아예 못 치시는. 네, 아예 그 젓가락 행진곡 또 초반 정도. 팬들을 위해서라도 그 피아노 좀 기억나시면 오, 어떡해.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굳이 광기는 안 보여주시더라도 네. 네. 피아노만이라도 그냥 생으로 외운 거? 생으로 외운 거 연습 좀 하고 올 거 연습 좀 그러면 여기서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무것도 관심 안 갖고 있을게요 그냥 네, 제가 시간을 안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부다닥 아니 진짜 와 어떻게 이런 피아노도 촬영 때만 봤지 저는 그냥 그 조그만한 거 빌려가지고 해서 그거 진짜 무서웠어 막 웃으면서 하시는 거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세요 아버지 이게 연기, 이게 연기구나 진짜. 에바. 가까이서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와. 아니 저기 와 치고 나서 손목이 어깨 너머로 제 눈빛이 저랑 눈 딱 맞췄는데. 와 진짜.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세요 아버지. 와. 와. 오. 와 소름! 그 촬영할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악역으로 변하는지 사실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저도 몰랐죠. 저 충격이었죠. 대본 보고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저 그래서 그래 단태랑 바람 필 때도 진짜 내가 제일 놀랬어.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까지 할 거.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본 보고 막 배신감이. 그래서 시청 보는 시청자들도 그게 굉장히 쇼킹이었던 게 갑자기 바람 피니까. 제가 나쁜 년인데. 너무 입체적이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기 주단태라고 생각하고. 주단태인데 약간 옷은 주단태다. 세게 한번 해보실래요? 세게? 진짜 세게. 오. 아이처럼 개자식! 방금과 수련이 아니고 지아 언니. 지금 귀여운 개자식. 심수련이 말하는 개자식은 약간 포메라니안? 귀엽고 강아지지. 뭔가 순화되는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막 대본 받고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랬어요? 그럼 깜짝깜짝. 진짜로? 그럼 깜짝깜짝. 진짜로? 심수련 잠깐만요. 심수련 씨. 나는 시즌 2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극적으로 살았나보네. 지금 너무 깜짝 놀라셨어 지금. 귀 좀 얇으시죠? 심수련하고는 딴 편이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시고 실제로는 우스워요? 우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는 거의 고주망태시고 털하시고 동네 이장님 스타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대명 이장님이네 어떻게 알아 아 뭐 어떻게 시원하게 스포 해드려요? 시원하게 스포 해드려요? 혹시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간의 스포 예고형 낚시를 예고형 낚시? 진짜? 와! 정말? 진짜로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 하면은 여기 약간 병아리 심수련이? 병아리처럼 병아리 이렇게 해주고 네. 다들 놀래는 걸로 나 옆에서 말리는 컨셉으로 안돼 여기 네가 우리 설아 죽였지. 그거를 그냥 한마디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저희가 득달같이 달려드립니다. 아, 저, 네네. 뭐야. 득달같이 달려드립니다. 아, 저, 네네. 야, 이거 복선 아니야, 이거? 죄송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거기 놨었어. 미안. 죄송해요. 아니, 무슨, 미안. 죄송해요. 소리수, 괜찮았어. 야, 천서지. 나 미안 하는데도 자꾸. 무서워. 소리. 죄송해요. 아니, 뭐가. 내가 여기 밑에 괜히 놨었어. 천서진이었으면 무릎 꿇렸지. 차원으로 무릎 꿇었지. 미안. 감사합니다. 됐어. 치마에 안 묻어. 네, 괜찮아요. 살짝 아까 목에 묻었어. 트로피 갖고 오는 것부터 다시. 네? 트로피 갖고 오는 것부터 다시. 네? 자, 엔진. 자, 1차 시도 엔진. 엔진! 연결이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맞으니까 트로피 가져오는 것보다 다시. 네, 다시. 자, 1차 시도 다시 놔둬야 돼, 그러면. 은우야, 다시 하고. 다시 갈게요. 예, 다시 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심수련 씨. 시즌 2 나옵니까? 시즌 2 나옵니까?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나오세요? 오늘 집사부일체 나와서. 안 돼! 마지막 멈춰있는 거 썸네일 잡아주세요. 우승하신 팀한테는 그 배우님 이름으로 저희가 커피차 하실만한 좀 여기 좀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정답! 천서진 진짜! 어떡하라고! 다 빨개 없어 게임을
사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야비함. 우리가 진짜일 때. 팀을 잘 짜야 되는데 이지아 누나는 혹시 원하시는 팀원 있으세요? 어떻게 팀 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있으세요? 아 그래도 세영이. 존명. 그냥 세영이 그냥 세영이. 게임을 위해서는 거짓말이건 뭐건 반칙이건 다 불사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야비함. 그런 것들을 좀 좋은 표현으로 했었어야지. 자, 양세형 씨를 선택한 이유는? 야비함. 야비함. 이장님과 야비! 야! 나는 양세형. 우리는 서로를 사모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 어머. 만날 겁니다. 어머. 아니 이거 유병재 씨랑 하던 거 아니야? 우한 이미지인데. 저희 팀 부터 할까요? 저희 팀부터? 네, 저 부터 하실래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기록 세웁시다. 자신만만. 오, 떨려. 자. 고무! 하나, 둘, 셋. 씨! 나비. 씨! 어? 나비. 어? 고무? 고무신. 고무가 뭐야? 고무 보트? 어? 고무. 고무신. 오, 아, 고무. 자, 아, 자 하나 틀렸고요. 오케이. 네, 다음 쳐야 돼. 다음 쳐야 돼. 시작, 시작, 시작. 붕어. 하나, 둘, 셋. 빵! 오! 하나, 둘, 셋. 빵! 오! 안 했어. 생각이 안 났어. 자, 이제 하나 더 못 맞추죠. 오케이. 하나 더 못 맞췄어요. 아, 이게 뭐 첫 번째 게임일 뿐이니까, 에 몸풀기. 다시. 고추. 하나, 둘, 셋. 냉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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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자를 냉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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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 안 돼, 안 돼. 우리 이겨야 돼, 우리 이겨야 돼, 우리 이겨야 돼. 천서진 이름으로 커피차 가야 돼. 아, 네. 천서진 이름으로. 오윤희 이름으로 갑니다. 자, 갈게요. 자, 오락. 하나, 둘, 셋. 실. 오. 실. 오. 오. 갑니다. 두루. 하나, 둘, 셋. 치기. 어, 영화 뮤지컬 아니에요? 치기 아니야, 치기. 어, 영화 뮤지컬 아니에요? 치기 아니야, 치기. 치기 했어요. 그건 좀 빨리 좀 더. 안 돼요. 좀만 빨리 했어. 좀, 좀 어, 발성을 좀 내주시면. 네, 의심사니까. 의심사니까. 아니, 야, 좀 야비하신 건 알겠지만, 충분히 알겠지만. 자, 자, 갑니다. 갑니다. 99.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단절. 99 단절. 셋. 단절. 뭐라 했어? 구구 절절. 아, 뭐라 했어? 구구 절절. 절절 절절. 아. 다니긴 하지. 아, 이게 진짜. 자. 몇 문제 맞췄어요? 어렵네. 오, 일단 이거 된다. 좋았어. 우리 강수에서 강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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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앉아 제대로. 뭐가 됐든 말하기. 말을 무조건 말. 말 무조건 말. 혼나기. 말 안 하면 혼나기. 말 안 하면 딱밤이에요. 말 안 하면 이거 한 대씩 하는 거야. 제가 봤는데. 오, 살벌해, 살벌해. 이렇게 나대는 팀이 하나도 못 맞춰.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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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 내드릴까요? 다이. 하나, 둘, 셋. 미. 오케이. 미. 소 아니 소래. 소 아니 소. 다이소. 다이소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 네, 많이 다이소. 좋았어. 얘기하면 돼. 얘기하면 돼. 다이다이로 얘기했어. 지금은 웃지. 오케이. 괜찮아, 예. 괜찮아. 안 괜찮죠, 지금? 예. 좋아요, 좋아요. 다음 대로 갑니다. 삼각. 하나, 둘, 셋. 지대. 김밥. 오, 이거 김밥. 하나, 둘, 셋. 지대. 김밥. 오, 이거 김밥. 셀프, 셀프! 진짜. 네, 네 글자 위주로. 예, 예. 네. 되게 좀 독특하시긴 한데. 이건 바로 시켜도 괜찮아요. 자, 나갑니다. 신혼! 하나, 둘, 셋! 여행! 하나, 둘, 셋! 결혼! 어? 자, 뭐 다른 신혼 결혼이 뭔가요? 결혼?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있을 수 있지 신혼결혼. 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네요. 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네요. 신혼결혼이야. 네. 아 감사합니다. 아, 평소에 진짜 천사시네요. 이것까지 다 받아주시고. 그럼 1등은 이장님. 이장과 야비 팀. 아, 한 번 더 하고 싶다. 재밌다. 우리 두 개 맞췄잖아. 이거 아쉽다. 그렇지만 뭐 일단은 이건 다 몸풀기였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점수 반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선택권 드릴게요. 엄청 크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헤드다운 시즌 2를 위한 카라테 시작! 진짜 1등! 진짜 1등! 진짜 1등! 이게 뭐야? 진짜 1등! 말소리 났어요. 진짜 1등. 아! 나 알 것 같아. 자, 자 코요테! 아! 코요테? 3, 2, 1! 코요테 1등! 코요테! 아! 코요테? 3, 2, 1! 코요테 1등! 어차피 1등! 코요테! 순정! 순정! 아! 자!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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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거 원래 좋아하시죠? 아, 저 그렇진 않았는데 네. 오늘 막 신나네요. 오! 와, 네. 아. 야. 아, 재밌다. 자, 모든 이기면 재밌어요. 아, 근데 이기면 재밌어. 어, 됐어. 된다. 된다. 어, 됐어. 된다. 된다. 네. 네. 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아니 아니야가 뭐야 누나! 쿨에 아니야라는 아니야. 노래가 있어요? 아니야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아니야! 아 어쩌다 1등! 아 어쩌다 1등! 진짜 1등! 자 진짜 1등! 진짜 1등! S.E.S. 어? 암요일걸! 어! 저 어차피 1등! S.E.S. 너를 사랑해! 예! 아! 너를 사랑해! 예! 아! 예예예 예, 예, 너를 사랑해.
와, 근데 진짜. 아.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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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설렜어요. 진짜. 너무, 너무. 오. 확실히 다르다. 아. 아니, 근데 유진이는 알았는데, 어떡하면 좋아. 아, 죄송해요. 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아, 왜요? 아니야,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방금. 네. 아니, 끝까지 포기하면 돼요.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100점 다시요, 100점. 아니요, 마지막 문제니까 1억 점 하죠. 오케이, 오케이. 1억 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천서진 씨 동의하세요? 네, 1억 점. 1억 점. 진짜 AI 같네. 아, 네. 아. 자, 1억 점 걸고 가세요. 아, 1억 점. 어떻게 계산해서 뭔가 맞출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는 영상으로 출제됩니다. 어, 퀴즈. 영상이요? 어, 뮤직비디오 보고 맞추는 거 아니야? 영상? 가슴에 노래 너무 많이 하세요. 어? 여자는 무슨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불꽃 튀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분들이죠? 먼저 네. 희망의 빛으로 태어난 다섯 남자입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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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등! 진짜 1등! 진짜 1등! 진짜 1등! 내가 진짜 1등! 내가 진이! 자, H.O.T. 5, 4, 빛! 빛! 예! 예! 61점! 자, 먼저 네. 희망의 빛으로 태어난 다섯 남자입니다. H.O.T. 자, 천서진!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줄 소중한 사람들을. 가끔씩 내가 지쳐 가끔씩 내가 지쳐 혼자란 느낄 때 혼자란 느낄 때 전에 작품에 임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한 줄 적어달라 그랬어요. 오. 아, 이 말은 아까 아, 맞아 맞아. 고로 씨가 읽어주세요. 이 댓글을 보고 가장 기분이 좋으셨다고. 아. 심수련의 이지아 말고는 다른 배우는 생각할 수 없다. 야. 배우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가 아닐까 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큰 힘도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떤 역할을 맡던 대체 불가한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의미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큼의 무게도 느껴졌던 그런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요게 딱 커피차에 박혔으면 이게 이게 딱 커피차 문구거든요. 아쉽다. 아쉽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씨는 돌아오지 않아. 연습만이 살 길이야. 나왜 저렇게 썼어? 천서진 이름으로 써주셨는데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라고 전작에서 선생님들하고 전체 다 같은 대기실을 썼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혜숙 선생님, 최명기 선생님, 박정수 선생님하고 같은 방을 쓰는데 끊임없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기의 신들께서 막 식사하시는 시간도 줄여가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걸 보고 와 정말 저 레전드 살아있는 레전드 분들께서도 저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땠나라는 반성을 되게 처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스스로한테 더 자극이 되고자 늘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자 예. 이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 그럼 마지막 오윤희 씨의 어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실한 오윤희가 되자. 이 성실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좋은 뜻인 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실한 건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이런 뜻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성이 들어가고 진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참되다는 게. 그래서 이게 딱 제가 원하는 거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아 나는 앞으로 더욱더 성실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어쨌든 게임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메인은 천서진 씨 고기 네, 메인은 저. 메인은 저. 이력정했으니까 대화를 저희가 따로따로 네, 좋아요. 네. 이 멘트를 적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